자, 오늘은, 자, 오늘 컨텐츠, 위에 주사위 보이죠, 여러분? 저기, 위에 주사위 보이죠? 여기 보여요, 주사위? 아니, 자, 여기 위에 주사위 보이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어, 요걸로, 여러분. 어, 주사위를, 이렇게. 뾰로롱, 아, 씨발. 뾰로롱 탕! 굴려가지고, 어, 선택지를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3 나오면은, 어, 게임 한번 설명할게요. 운빨이잖아. 가보겠습니다. 정말 쉬운 모드로 갈게요. 이거 웬 이거는 선택지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이 존나 어려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모드로도 이걸로도 못 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파밍을 잘해야 돼. 가보죠. 게임 주드님 같아요. 이게 시청자 제일 잘 나와. 아, 근데 요즘은 GT가 제일 잘 나온다. 이거보다 GT가 잘 나온다. 요즘은 60초보다. 그만할까 이제? 그만할까 60초? 왜 종말밖에 안 해요? 딴 것도 있어요? 다른 거 재미가 없어갖고 내가 다른 모드가 뭐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 다 치워줍시다. 이거 봐봐, 길막하면은 이거 다 부숴놔 다 치워놔 이런 거 다 치워놔. 파밍이 중요해, 파밍이. 쏙. 여기서 살충제랑 책 필수야. 책 라디오 그리고 물 쏙. 지도 팀이 아이 지도 아이 좋아하고 지도 자, 지금 물 하나 가져왔지. 어, 도끼랑 밥이랑 물이랑 그 이제 물 두 개 밥 하나 어, 여보랑 물 세 개 밥 하나 모두 안 가져온 거 있나 지금? 약 좋았어. 어, 완벽한데 이 정도면? 나 뭐 안 가져온 거 있나?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뭐지 이렇게 여유롭지? 뭐 안 가져온 거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쎄해. 약 챙겼고 밥도 꽤 챙겼고 라디오 챙겼고 지도 챙겼고. 야 끝났어. 야 다 했어. 야 이거는 야 이거 주사위고 뭐고 이거는 야 가방 필요 없어요. 주사위고 뭐고 이거는 야 야 이거는 주사위고 뭐고 이건 진짜 깼다 이거는. 어, 야 총이랑 카드랑 스프랑 야 이건 깼다. 어, 밥이랑 물 먹는 건 그냥 줄게요. 이거는 이것마저 랜덤으로 하면 절대 못 깨기 때문에 밥이랑 물은 랜덤으로 안 하고요. 1일차 그냥 깔끔하게 넘기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한 게임이라. 위에 주사위 안 거슬리죠 여러분? 좋아요. 너무 수월해. 어, 너무 좋아. 주사위 안 없어요? 좀 줄일까요? 주사위 계속 띄워놓게요. 이거 게임 때 쓸 거예요. 보면 알아요. 왜 띄워놨는지. 자, 가방을 지금 싸자, 일단. 가방을 일단 지금 싸자. 주사위 좀 줄여줄까요? 좀 줄여줄까요, 주사위? 가방을 지금 싸서. 자, 봐봐!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다가 이상한 신호를 맞췄어. 분명 어 이거는 원래 들으면은 이제 그 쌍둥이 엔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 그런데 X를 누르면 손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홀스가 나오면 X를 누르고 짝스가 나오면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알았지? 오른쪽 상단으로 바꿔달라고요? 그래요. 기다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래도 가려요. 이래도 가려. 얘를 좀 줄일게 그럼. 오랜만이죠. 상욱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됐지. 예, 됐지. 그러면은 헐쏘! 이렇게. 근데 뭐 중요한 이벤트는 아 짝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안 듣고 넘겨요. 약간 가족들이 미칠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별로 크게 중요한 이벤트 이것도 1, 2, 3, 4, 1, 2 이런 식으로 보내자. 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보내자. 오케이? 아 근데 계속 굴려야 되나 이거? 이러면은 4번 우리 팀이가 소영님 어서오세요. 우리 팀이가 방도면 쓰고 갔다 오는 걸로. 오케이 자 모두 탈수 모두 탈수. 근데 이거 아빠는 며칠 동안 안 나가면 미치거든요. 지금 걱정이. 괜찮아. 티미가 보급치 가져올 거야. 보급치 물량 티미가 다 가지고 올 거야. 이거 방도면 가져간 값 살 거야 이 개새끼가 이거. 어떻게 해야 깨는 거임? 이거 구출하는 방법이 있어. 구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을 거야. 지도에 핀 하시지. 아 그러게요. 할 걸 그랬네요. 일단 괜찮아. 일단 물품이 많기 때문에 티미가 좀 뻘짓거리를 하더라도 아 그래도 양심상 애가 보급도 못 먹게 방독면 가져갔으면은 이 개새끼가 뭐라도 가지고 오겠지. 티미 안 죽었어요. 티미가 방독면을 가지고 나갔는데 뭐 가지고 갔어. 일단 이거 찢어 먹었고 일단은. 자 티미가 안전하게 돌아왔어. 밥 하나에 밥 두 개에 방도면 하나? 야 보급을 받았으면 더 먹어. 그래 일단 밥 두 개 가져왔으니까 인정 팀이 우리 아들 인정. 오케이 씨발. 패밀리 등급의 동고자분. 그래 아직까지는 그래 밥 두 개 가져왔으니까 밥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알았어 아직까지는 인정해줄게. 이거 갈지 말지도 주사위로 정할까? 갈지 말지도? 가방을 쌀지 말지도 주사위로 정할까? 정하자. 다 주사위로 하자. 다 주사위로 하자. 홀수 간다. 짝수 안 간다. 아 씨발. 홀 듣는다. 짝수 안 듣는다. 들어. 사실 초반이라 긴장감이 크게 없을 거예요. 초반은 긴장감이 크게 없고 일단 모두가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모두에게 물을 주고요. 우리 남정네들은 배가 고프네요. 이 주사위가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개뻘짓거리 할 수도 있다고. 일단은 티미는 뭐가 안 마르지. 티미는 뭐가 안 마르고 남정네들 배고프고. 자 다시 이번에 홀수 가주세요. 가야 되는데 이거 슬슬 이거 안 되는데. 대피소로 들어온 이후 가장 이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려왔어. 트럼펫 소리 말이야. 분명 트럼펫 소리가 맞긴 한데 못 들어주겠더라고. 이거 확률이거든요. 부자에게서 얻은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존나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라고 내 걸 뺏어 간 확률 존나 크단 말이야. 내가 평소 같으면 안 열어줬을 거야. 짝수남 열어주는 거고 홀수남은 안 열어줄게요. 난 안 열어주고 싶어 나는. 팀이 탈진이라고 꺼. 에헤 안 열어야지. 가족들 다 뒤지면 부모님 죽으면 죽어요. 부모님 두 분 일단 무시하는 걸로 가볍게 무시해주고요. 팀이 배고프 팀이 밥 줍시다.
이거 전화벨 소리는 크게 리스크 없으니까 아무나 내보낼게요. 주사위 매번 돌리면은 게임 시대니까 그냥 우리 딸내미 내보낼게요. 이거는 진행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주사위 돌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자, 우리 팀이 탈수 탈지는 무시해주면 됩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그래요. 팀이 탈수 물 주고 가자. 홀수면 가는 거였지, 그지? 홀수면 가는 거였지. 홀수, 홀수, 홀, 아하! 홀수, 홀수, 가방 싸고. 우리는 우연히 두둑다는 야영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그것을 찍게. 이거는 고양이 데려온 이벤트거든요. 고양이 데려오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아빠가 일정 확률로 우리 아버지가 일정 확률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안 데려오면은 대신 좋은 점은 그 엔딩으로 가는 루트가 넓어져요. 데려오는 게 이득이에요. 1번, 2번. 오케이. 홀수 짝수. 야, 데려오는 걸로. 아, 수월한데 뭐야? 야, 저 주사위 내가 컨트롤하는 거 같아. 야. 아, 게임 너무 잘 되는데 지금 뭐야? 주사위 이렇게 내 맘대로 잘 돌아가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 고양이 데리고 왔고요. 이거 자 봐봐. 1번, 2번, 3번, 4번, 1번, 2, 5, 6 이렇게 했고 4번 나오면은 그냥 아무도 안 보내는 거야. 오케이? 4번 나오면 팀이 나오면 팀이 지금 못 가잖아. 4번 나오면은 아무도 안 보내는 거야. 그냥 날짜 꽁으로 보내는 거야. 오케이? 설마 4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좋아요. 우리 아버지 딱 아버지 내보낼 타이밍이었는데 딱 아버지 내보내는 걸로. 아, 너무 잘 풀리잖아, 이거. 아빠 다녀와요. 자, 우리 돌로리스가 목마르기 때문에 돌로리스에게 풀을 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짝수, 부정, 홀수, 궁정. 오케이. 짝수, 부정, 홀수, 궁정. 아, 수현님 어서오세요. 짝수, 부정, 홀수, 궁정. 자, 우리 돌로리스 배고프고 메리제인이 목이 말라요. 메리제인한테 물을 줍시다. 이 물먹는 하마. 아, 물이 좀 모자른데? 자, 메리제인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이거 근데 뭘 줘도 아마 의미가 없을걸? 다 똑같을걸 내 생각에? 그냥 아무거나 줍시다. 뭘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굳이 주사위 돌릴 필요가 없어. 시간이 지를 뿐. 없어지지도 않아, 심지어. 아, 데오드란트는 아니지. 이게 씨발 이게 살충제인데 겨드랑이 뿌린다고 데오드란트는 아니죠. 요즘 아이들 전부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환장하더군. 살충제도 일단 스프레이니까 비슷한 효과를 낼 거라고. 메리제인은 굉장히 기뻐했어. 야옹이가 돌아다녀요. 소리도 내어 누르면 봐봐. 귀여워. 지도핀 하셨나요? 안 했네요. 맞다. 해놓고 있어야겠다. 지도핀 해놓고 있어야겠다. 누가 선물을 살충제를 줘? 아, 줄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 그냥 팀이 물 주고. 아, 물이 모자른데 우리 아빠가 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홀스 나오면은 약 주고 딱스 나오면 그냥 넘길게요. 나가 뒤지라고. 아, 홀스 약 주고. 원래는 약을 줄라 그랬어요. 이거 주사위 없어서 약을 줬을 거야. 지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 돼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돼가고 있어. 완전 잘 돼가고 있어. 이게 주사위가 의미가 없어. 진짜 주사위가 의미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돼가고 있어. 주사위가 내 마음을 읽나봐. 도끼는 무기입니다. 샤리코프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고양이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 주소가 있어요. 이거를 갔다 오면은 엔딩으로 가는 루트 하나 열리거든요. 요원 엔딩이라고 갔다 오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웬만하면은 짝수가 부정, 홀수가 긍정입니다. 짝수가 부정, 홀수가 긍정. 부정. 씨발.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돌로리스 물 주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풍경을 감탄하고 보고 있었는데 다 해적 얼룩무늬의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 형편없는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알을 빌려달래. 이게 이 새끼가 총알을 빌려주면은 이거 홀라당 먹어가지고 통수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제발 짝수 나와야 돼. 이거 그냥 통수야 통수. 오케이 부정. 아 너무 잘 되는데 뭐야? 아빠도 왔어요. 아빠 물 가지고 왔어. 오! 아 물 되게 개꿀. 야 주사위 의미가 없다. 콘텐츠 망했다 오늘. 아 주사위가 의미가 없네. 콘텐츠 망해버렸네 이거. 테드 밥 주고 메리제이 물 주고. 이거 딱 지금 제 웃긴 장면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 너무 잘 풀리잖아 너무. 가방을 쌀지 말지. 긍정. 아 너무 잘 풀려. 뭐야? 게임 진짜 재밌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지 앞 사투비님 어서오세요. 사비투비님 어서오세요. 정부로부터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어. 군대가 지금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대. 정부는 특정한 지점을 알려주면서 그곳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주소 이거를 알려달래. 이거를 해야지. 요거를 해야지 여러분. 군대 엔딩으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거든요. 그 시작이거든. 하고 싶지만은 저의 운명은 주사위에 달려있습니다요. 헐스 하! 아 괜찮아요 아직 초반이라. 아 뭐 물자도 많은데 뭐. 물자도 많은데 아직 괜찮아. 아빠 밥 주고 우리 팀이 물 주고 우리 아빠 밥 주고 우리 팀이 물 주고. 자 이거 1 2 3 4 5 6이야 2 3 나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 2, 3 나와야 돼. 다른 거 나오면 못 가. 2, 3 나와야 돼. 2, 3 나와야 돼. 게임 점점 어려워지죠? 예. 게임 점점 어려워지죠? 아, 게임 점점 어려워지죠? 테드한 돌로리스 배고픕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놀랐어. 문 앞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만남을 위해 장소와 시간에 몇 문장 조심스럽게 적혔고 이거 아마 이거 내 기억에 이거 쌍둥이 엔딩 그건가 하여튼 엔딩으로 이어지는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사람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홀스 긍정 짝수 부정 이거는 제발 가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루트를 연 게 하나도 없어. 하나 열어야 돼. 제발 홀스 가자. 제발. 자, 다 굶어 뒤지겠는데 이거? 야, 나 굶어 뒤지겠는데 이거? 야, 나 굶어 뒤지겠는데 이거 다? 홀수! 에이 씨발 진짜! 홀수! 오케이. 팀이 밥 주고 홀수! 홀수! 헐수! 씨발! 우리 벙커 벽에 아니 4만 나와 씨발 왜 4만 나와! 역시 저초파수 숫자야. 우리 벙커 벽에 난 구멍들이 쥐들만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크진 않지만은 고양이가 지나갈 수 있었어. 이거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따라가야지 요원 엔딩을 볼 수 있어요. 요원 엔딩으로 가는 루트를 이거 제발 엽시다. 밥 많으니까 밥 4개 주면 되거든요? 밥은 많잖아 지금. 열자 그니까 열자
이거 홀수가 긍정, 짝수가 부정. 제발 홀수 나와주세요. 근데 이거 주사위가 너무 빨리 끝나. 긴장감이 존나 없네. 그냥 족같기만 하네. 굴못 뒤지겠다. 야 씨발 굴못 뒤지겠다. 팀이 불먹어. 헐수 오케이. 오늘 아침에 되게 찝찝한 기분으로 일어났어. 마치 누군가가, 아니 뭔가 우리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림자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우리가 어떤 놈인지 이 벙커에 살려면은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 알려줘야겠어. 자 이거 1의 배수면은 아니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갈까? 이거는 그냥 가자. 이거는 긍 1 나오면은 총 쓰고 2 나오면은 도끼 쓸게요. 나는 총 쏘고 싶거든요. 홀스 나오면은 총 쏘고. 아 도끼 망가지는데. 아 씨발 진짜. 안 망가졌네? 뭐야? 안 망가지네? 와 도끼 안 망가지는구나. 개꿀이다. 오케이. 메리제인 배고픈 메리제인 밥 줍시다. 메리제인 밥 주고 이거 2,3,4 이게 티미는 뒤지기 직전인데 지금 뭘 골라봐. 티미는 뒤지기 직전이거든? 아빠는 뒤지기 직전이고? 아니야 엄마랑 딸은 괜찮은데 티미는 그 피곤이란 말이야. 이거 나가면 죽는다고 100%. 하여튼 웬만하면 2,3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설마 1이나 5가 나오진 않겠죠? 1이나 5만 안 나오면 돼요! 1이나 5만 안 나오면 날 안 봐! 맨 나왔어 여러분? 맨 나왔어? 설마 1은 아니지? 맨 나왔어. 나 본다! 4 오케이. 팀이 뒤지겠다 이거. 자, 팀이 화이팅! 다녀와요! 죽지 말고 우리 고객님 죽지 마시고 우리 버린 자식 팀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우리 버린 자식. 우리 딸내미는 밥 먹고 오케이. 아니야 잘 다니고 올 거야. 잘 다녀올 거야 우리. 자 테드랑 돌로리스 탈수기 때문에 물을 먹여줍시다. 침착한데 한 과학자가 샤리코프 박사님 거기 계신가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 문간에 도착했다. 그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었지만은 이 과학자님으로 이어지는구나. 지금 이 고양이의 주인 과학자가 찾아왔어요. 이거는 해피도 아니고 이거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엔딩이 있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겠네 이거. 오케이. 과학자 엔딩도 밥이나 물이 4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죠 지금. 돌로리스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줍시다. 설마 티미가 나가 죽진 않겠죠. 제발 부탁이야. 이거 라디오를 돌려야 군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오케이 홀스 긍정 좋았어. 자 딸내미 물 아빠 밥. 와우 예스. 라디오에서 어떤 친절한 영혼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 잃어버린 보급품 보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보급품을 가지고 왔지. 야 이 일 긍정 개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메리제인 물 주고 테드 밥 주고. 물 부족했는데 잘 됐다. 고양이가 밥을 달라네요. 고양이 밥 안 주면은 지랄하거든요. 누구 하나 할퀴거든요. 밥 줍시다 그냥. 이것도 골라야지. 홀스 밥 주기, 짝수 안 주기. 안 주면 긁힘. 홀스 줘요. 오케이. 밥 하나 처먹고 배불러 갸랑갸랑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이 세상 편한 새끼. 우리 티미가 올 때가 됐는데. 우리 티미가 올 때가 됐는데. 우리 티미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요?
고양이는 쉼터를 떠나서 미친 과학자로부터 작은 쪽지를 받고 돌아왔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어떤 종류의 차량용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주선이죠? 하여튼 도와주러 오래요. 과학자 엔딩으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과학자 엔딩이 볼 것 같은 느낌이 슥슥 들어요. 우리 고객님이 안 오시지? 일단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물을 주도록 할게요. 아버지랑 어머니 물 주고. 야밤에 문 밖에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 아침에 살짝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가죽으로 만든 여행 가방이 놓여져 있었어.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한 95% 트랩이야. 95% 문 열면은 뻥하고 서자고 누가 하면 다쳐요. 근데 전 지금 약이 없어요. 난 안 열고 싶어. 그 진짜 일정 확률로 물건을 주긴 하는데 진짜 일정 확률이고 나는 제발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씨발! 아니 가방 안에 스프가 좀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 아 스프 많은데 그거 왜 먹어? 아 스프 8개 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걸 왜 먹어요? 그걸 왜 처먹어요? 아! 버릴 건 좀 버리라고. 스프 8개가 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밖에 주는 거 왜 처먹냐고 왜? 우리 고객님 오셨네요. 우리 고객님 뭐 가지고 왔어요? 고객님 밤 4개. 아 고객님 개꿀 개굿 굿굿. 자 일단은 미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볼게. 미행은 안 붙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고객님, 자 오늘자 일당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우린 놀라 자빠졌어. 문 앞에 편지가 하나 있었거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잠시 정찰하러 나왔고. 이거 여러분, 이거 쌍둥이 엔딩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과학자 엔딩은 약간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고 예매한 엔딩이거든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 제발 긍정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거 우리 밖에 나갔던 어차피 아픈 우리 엄마 갔다 오자. 좋았어요. 그들은 황야의 고립대에 믿을 수 있는 예의 발라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동네를 정찰하다가 쌍둥이 엔딩으로 이어지는 거지. 쌍둥이 엔딩. 우리를 조만간 구하러 올 거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뭐 책 주고 지도 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엔딩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거 점점 엔딩 가는 루트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팀이 밥 먹고요. 자 이거 긍정이 나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야, 물 3개야. 야, 이 과학자 엔딩. 야, 이렇게 된 거 해피엔딩 봅시다. 과학자 엔딩 안 봅니다. 해피엔딩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 애매하게 과학자 엔딩이 뭐야. 해피엔딩으로 가자. 해피엔딩으로. 아예 구조되는 걸로. 아, 물 아깝다. 자, 팀이 밥 주고요. 원래 이 깨기 쉬운 쉬움이긴 한데 주사위 굴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네요. 자, 이거 1, 2, 3, 4만. 우리 고객님만 안 나오면 돼요. 팀이 씨만 안 나오면 돼. 고객님만 안 나오면 돼. 솔직히 이거는 진짜 팀이 나오면 이거 호적에서 존나 파버려야 돼, 이거는. 말이 돼 이게? 이런 씨발 새끼 이거, 이런 씨발 새끼, 이런 개새 새끼 이거. 뭐 씨발, 뭐 표정 왜 그래? 표정 안 풀어 이 새끼야!
그렇지. 이래야 재밌지. 이래야 이래야 주사위 돌리는 맛이 있지. 이래야 주사위 돌리는 맛이 있지. 이래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꿀잼이야. 다시 한번 홀수가 나와주세요. 예스. 가방 싸고. 이거 거미 엔딩. 아 여러분, 이거는 주사위 안 돌려볼게.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 지금 내가 예전부터 목표가 메리제인을 그 뭐지? 괴물 만드는 건데, 이게 살충제 하면은 괴물 될 수가 있거든. 일정 확률 괴물이 되거든요. 이거는 주사위 안 돌려 가볼게요. 이거는 한번 보고 싶어. 괴물 되는 거. 에이씨발 안 되네요. 일정 확률이거든. 아 자, 우리 돌로리스 탈수고요. 대신 물어뒀네. 물. 오케이. 돌로리스 탈수니까 물 주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자 제발 4번만 나오지 맙시다. 4번만 아니면 돼요. 진짜로 4번만 아니면 돼요. 4번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6번이면은 1, 2, 3, 4, 5. 엄마 아픈데? 엄마 환잔데? 엄마 이거 나가면 죽을 텐데 이거? 어른이 약 구해서 오세요. 엄마 어른이 약 구해서 와요. 엄마가 살고 싶으면은 약 구해와요. 살고 싶다고 말해! 알아서 약 구해와요 엄마. 몰라 씨발 몰라. 여러분 우리 마법의 주사위 구독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딴지 걸지 마요 씨발. 아 물 많았어도 과학자님 볼 수 있는데. 아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일단 포기했어. 우리 주사위 구독님께서, 마법의 주사위 구독님께서 엄마를 보내라 했어. 자 팀이 탈수 배고픔. 오케이 팀이 다 주고. 팀이 다 주고 메리제인 배고프고 탈수고. 아 물이 너무 모자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심심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몇 시간 좀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 홀수 나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제가 선택하고요. 짝수 나오면 그냥 할게요. 근데 이거 하면 미치거든요? 짝수네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데. 아씨 다행히 미치진 않았는데 안 좋아. 이게 벽화가 늘어난다.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게 우리는 환기구에 대한 문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 잠깐만 감기 걸렸다고? 아닌데? 우리는 감기에 걸렸고 호흡은 거칠어졌는데 다행이다! 감기에 걸렸는데 나았대! 아 다행이야! 아 오케이.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 아침 식사를 할 때 군에서 방송을 하더군. 군은 구출 작전을 준비 중이라 그랬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군. 몇 명이 살아있는지. 이거! 군대 엔딩을 가는 거! 제발 긍정이 나와주세요! 제발! 그렇지! 오케이! 잘 풀려 잘 풀려! 잘 풀려가고 있어! 좋아. 테드 배고픈 메리제인 물. 이거를 못하고. 와 이 주사위가 진짜. 사라들었어! 아니! 어머니 희생정신 무엇? 야 죽기 직전까지 가족을 위해서 물 4개야 야 미친 미친 밥 2개 물 2개. 엄마 곧 죽는데. 일단 엄마 수고는 했지만 밥은 안 줄게. 아까우니까요. 아니야 주자. 밥 하나만 주자. 일단 엄마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자, 일단은 미행이 붙었나 볼까? 미행이 붙었단 말 없죠? 미행이 붙었단 말은 없는데. 자, 가방을 쌀까 말까? 아, 말자. 괜찮아. 복은 많아. 말아. 그리고 이거! 쌍둥이는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어! 부탁도 하나 들고 왔지! 집단이 점점 불어나서 텐트는 점점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야영지를 찾아야 되는데 도끼가 필요해! 도끼를 주면은 우리가 엔딩으로 갈 그 루트가 가고 있는 거죠. 도끼를 주면 되죠. 그냥 깔끔하게 주면 되는데, 도끼도 있는데, 도끼를 대체할 총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사위가 과연 우리 마음을 따라줄지. 제발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우와! 야, 이거 깨겠는데 이거? 야, 이거 깨겠는데? 야. 실수가 있었지만 일은 해냈어. 도끼도 안 고장났고요. 상등 엔딩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황 너무 좋아요. 자, 남정네들 탈수, 돌로리스 밖에서 주십시다. 이거 가방을 한번 싸보도록 할까요? 가방을 1번! 많이 아픈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가방 못 사네요. 돌로리스가 말수가 많이 줄었어. 대화를 해볼까? 대화를 안 하면 미칩니다.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돼. 안 하면 미쳐요. 아, 미치게 둬요, 씨발. 미치게 둬요. 안 해요. 저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안 미쳤네? 뭐지 도대체? 쉬운 모드라 그런가? 돌로리스. 돌로리스는 스스로 고민들을 털어냈나봐. 오늘은 꽤나 편해 보이는군. 아, 혼자서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네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향적인 타입. 이제 MBTI 가면은 I 타입이죠. E 타입이 아니고요. 돌로리스 밥 계속 주고. 엄마 되게 오래 살아. 와,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 가방 사줍시다. 게임 언제? 이거 게임이잖아요. 이거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먹을 때 우리는 모두 뒤집어졌어. 잘 고정해둔 지도가 벽에서 쓱 떨어졌거든. 벽에 못들을 확인해봤지만 전부 단단히 박혀있었어. 근데 벽 안에 금고 같은 게 있었어. 이걸 웬만한 물자를 줍니다. 웬만한 밥이나 물 하나 주거든요.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주거나. 정말 랜덤하게 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존재. 아유, 박팬님 2,000원 고맙습니다. 허이 고맙습니다. 2,000원 잘 쓸게요. 아유, 또 2,000원을 이거 저 아마 주사위 없이 했으면 열었을 거예요.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씨발. 우리 여성들이 모두 탈수군요. 아,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아마 벌레 나왔을 거야. 이거 아마 이거 이 허름짝한 게 이 지도 아래 이거 금고, 이거 아마 100% 벌레, 100% 바퀴벌레가 나오고 물었을 거야. 주사위가 여러분 일부러 주사위 그렇게 던진 거야. 됐어. 자, 탐험 준비. 이거 난 개인적으로 딸이 나갔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가면은, 아빠가 지금 피곤 상태라 죽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피곤 상태면은. 그래서 이왕 죽을 거면은 딸내미가 죽었으면 좋겠어. 어른이 죽어버리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안 나가도 괜찮고. 일단은 가보자. 3번! 2번 안 나가는 걸로. 물자는 많아요. 오케이. 자, 팀이 배고프고.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안 쌉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부산스러워서 방에서 뛰어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이거 이제 애들이 뛰어놀고 싶대. 엔딩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엔딩 나오면은 고향만두 켜나갑니다. 말이 켜나이지 그냥 한두 시간 하면 되겠지? 한두 시간?
고향만도 할까요? 고향만. 자, 이거 하면 다쳐요. 다칠 확률이 높고요. 안 다칠 수도 있는데 다칠 확률이 있고요. 안 하면 애들이 미칠 확률이 있어요.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진짜 그냥 주사위한테 맡길게요. 원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거는. 긍정. 제발 다치지만 마라. 긍정을 했지만 다치지만 마라, 제발. 제발, 제발. 아, 여러분, 쟤네 붕대 묶고 있어요? 붕대 아무도 안 묶고 있지? 뭐 부서진 거 없지? 뭐 라디오 같은 거 부서진 거 없지? 붕대 안 묶고 있지? 와우! 예스! 야, 오히려 개꿀 빨았어. 야, 무라나 오케이, 무라나 오케이. 야, 주사위 내 편이라니까? 야, 주사위 내 편이야, 저거. 아, 돌로리스는 의사가 필요해. 아니면 최소 알약 같은 거라도. 지금 아니면 안 돼. 돌로리스는 곧 죽겠네요. 내일 가겠네요. 예. 일단 남정네들 물 줍시다. 가방을 싸볼까요? 못 싸고요. 아, 내가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오, 역시 어머니는 강해. 자, 아빠에게 밥을 줍시다. 아빠에게 밥 주고. 봐봐. 최소한 알약 같은 거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돌로리스는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탐사. 어, 안 가? 어! 야, 이거! 책으로 방독면 고치 이벤트. 방독면이, 그래도 간혹 가다가 뭐, 쓸만한, 가족들에게 뭐, 병 걸릴만한 고쳐주는 이벤트에 방독면 쓸 수 있단 말이야. 방독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책으로 고칠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거절한 병신인데, 병신이네요. 씨발. 아, 개열받네, 진짜로! 와우! 와, 엄마 대단해요. 와, 엄마 대단해요. 일단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물을 줘야 되냐? 엄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엄마 물 안 주겠습니다. 물 아까우니까요. 엄마 그냥 가실 때는 조용히 가세요. 알았죠? 예. 주둥이 병신 너무해. 오늘 근처에서 계속 소음이 들리더군. 그것도 엄청 많은 소리 말이야. 추측건데 분명 동물들이 동물원에 탈출했을 거라고. 우리 마당에 풀이 많이 있으니 아마 우르르 몰려서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닐까? 야, 이거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기회야. 이거 여러분, 나 같으면 엄마를 보냈어. 엄마는 이미 아프니까. 어차피 다쳐도 괜찮거든. 난 2번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5번 나오면 아빠 보내고 6번 나오면은 보내지 말자. 이거 음식 얻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6번 나오면은 가지 말자. 리스크도 있어야지. 2번 나오면 엄마 가는 거고. 오케이. 6번 설마 나오겠어. 이 씨발 주둥아리가 문제 이거. 이 씨발 주둥아리 개분. 아, 개분아. 아, 이거 밥인데 이거 통조림 존나 주는데. 아 씨. 야, 엄마 아직 살아 있네. 엄마는 이제 병으로 죽으나 탈수로 죽으나 곧 죽고요. 어머니는 수고하셨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돌로리스는 여행을 보내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 보여. 이게? 이게? 야 이씨발 이게? 너 말 똑바로 안 하냐? 돌로리스는 여행을 보내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 보여. 이게? 일단 가방을 쌓지 말지. 사실 오케이, 계속 4번만 나오네. 군에서 한 방송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구출작전이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은 모두 총기를 버리래. 이거! 총기 버리면 이제 군인이 와요! 총기 버리고 기다리면은 기다리고 이제 뭐 하면은 군인이 와요! 이거는 버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1번 홀수 오케이, 버려. 자,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야, 근데 물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아껴야 돼, 진짜로. 메리제인 배고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주래는 안 주고.
잘못 싸고. 아, 가족끼리 싸웠네.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어. 자, 팀이 배고파. 엄마는 끔찍한 시체로 남았습니다. 뭘 주둥이 새끼야! 주사위 새끼, 주사위 새끼! 어, 외출하기 좋은 날이로군. 몸도 좀 풀고 신선한 유독가스를 좀 마시고 말이야. 어, 자, 이거! 2번만 안 나오면 돼. 2번만 안 나오면 돼. 아, 물 가져와야 된다고. 야, 물 가져와야 된다고. 야, 물 없다고. 너네 다 목마르잖아, 이 새끼들아. 물 가져와야 된다고. 자, 홀수. 아! 오늘 쌍둥이와 동료들이 찾아와서 야영지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전해줬어. 하지만 정말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들려면 물품이 좀 필요한데 아이들이 쓸 카드를 달래요. 이거 주면은, 이거 주고 좀만 기다리면은 엔딩이 와요!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제발 홀수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거 주고 그냥 존버 타면 엔딩 와요! 제발! 뭐야? 1이야? 3이야? 5야? 어, 내 생각엔 5 같아. 어, 짝수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엔 5야. 아! 왜? 씨발 입구컷. 아, 입구인데 입구까지 왔는데. 자, 모두가 탈수해요. 자,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세 명 다 물 주기엔 물이 너무 아까워.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버리는 거는, 가장 먼저 손절하는 거 우리 팀이죠. 개새끼 꺼져. 마시고 싶냐? 응? 꺼져라. 살고 싶다고? 유감. 자, 가방을 싸지 말라네요. 라디오는 잘 떠들다가 몇 시간 전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거 여러분, 라디오 X 해야 돼요. 무조건 짝수 나와야 돼. 이거 라디오 만 홀수 나서 라디오 만지면은 라디오 무조건 고장 나. 이거 무조건 짝수 나와야 돼. 무조건. 오케이. 자, 팀이 안녕. 잘 가요. 자, 아빠 왜 미쳤어? 아빠 미치면 안 돼요. 자, 팀이야, 너줄 물 없다. 아니야, 줄까? 아니야, 주자. 한번 주자 그냥. 어, 아직 물 두 개 남았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주자. 마지막으로 주고. 어, 마지막으로 주고. 팀이 이거 주고 팀이한테 가방 싸우라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근데 가방을 못 사네, 자꾸. 자, 라디오. 이거는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틀지 말고. 55일하는 게임 만원 바로 갑니다. 못 깰 것 같은데. 지금 며칠이지? 못 깨요. 55일하는 못 깨요. 아, 왜 다 미쳐? 왜? 아, 라디오 안 틀어서. 그래. 라디오는 건들지 마자. 고장 내기 불명예. 이게 라디오를 못 들으니까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미친 거야. 아이, 씨발!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어! 이야기꾼 테리 삼촌. 이거! 가족 사진을, 책 속에서 껴있는 가족 사진을 보는 거거든? 이거 미친 거 좀 치료될 수도 있어요. 이게 멘탈 케어 이벤트라 미친 게 나아질 수도 있어. 이거는 무조건 해. 이거 안 하면 병신이야. 이거는 안 하면 병신이가 진짜로. 이거는 아, 병신. 딸내미 밥 줍시다. 밥 주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팀이가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3번 딸내미네. 자, 딸내미 총, 아, 총 버렸지 아까. 야, 씨발 총알이라도 갖고 나가. 총알이라도. 어. 뭐 안 되면 총알 똥구멍에 박아. 알았지? 어, 총알 무기로 써. 똥구멍에 박아. 알아서 해.
딸내미 내보내고 2분 둘로 줄었습니다. 아빠 탈수. 팀이 배고프. 어? 이거! 너인 전용 아파트! 이거! 우리는 작은 대피소에 고립되어 있어. 보급품이 너무나도 부족해. 근처에 노인 전용 아파트가 있지 않았나? 이거 원래 주둥이랑 무조건 털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쳐있어요. 우리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미친놈들이라고. 그냥 털고 오면 되는데 노인이고 뭐고. 문제는 주사위가 허락을 해줄지. 홀수. 오케이. 물 주면 좋겠다. 우리 노인분들이 물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물 주세요, 물. 어? 야, 물이 오히려 없어졌는데? 야, 밥 4개. 아, 물은 먹었지, 내가. 아, 밥 진짜 많다. 밥 9개야! 물은 1개 있는데! 몸매 뒤질라고, 이 새끼들. 야, 물이 너무 모자라. 팀이 물 주고. 야, 물 진짜 모자라, 이거 진짜. 이제 안 돼, 큰일 났어. 샤리코프가 쉼터를 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줄까? 머리를 쓰다듬어 줄게요. 이거는 주지 말라네요. 씨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네. 고양이 나갔어. 야, 자, 테드 배고픔. 테드 밥 주고. 야, 이거 라디오 아니야. 잠깐만. 야, 라디오 그냥 팔까? 야, 라디오 팔아버릴까 그냥? 야, 이거 어때? 물 4개나 주는데 라디오 팔아버릴까? 야, 고양이 있어? 어디? 있네? 귀여워. 야, 여러분 이거. 잠깐만, 이거 어차피 이거 선택이구나. 자, 설마 4번. 야, 이거는 신의 계시다. 이건 신의 계시야. 밥은 많으니까. 오케이. 이로써 생존력은 좀 늘어났다. 이로써 다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 거 쌍둥이 이벤트만 노린다. 이거는 그냥 먹튀거든요. 멘탈 케어 이벤트인데 먹튀라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사위께서 주라네요, 씨발. 이거 씨발 귀신인가?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와. 밥 하나 가져왔어. 물도 하나. 야, 이걸 사네? 야, 이거. 이걸 살아버리네. 와, 미친. 약도 가져갔어. 야, 딸을 안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사네! 야, 딸 안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와, 미쳤다. 테드불, 딸 밥. 야, 이걸 사라? 이걸 산다고? 필요 없죠. 지금 다 필요 없죠. 이거 주사 돌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주사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주사 돌려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절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깨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만. 자. 자. 돌림판 누가 갈까요? 띠르르르르르릉. 4번 우리의 팀이, 우리 아들내미. 자, 누나 하는 거 잘 봤지? 우리 아들. 야, 물 먹어. 가기 전에 물 먹어. 잔뜩 먹어. 그렇지. 누나 하는 거 잘 봤지, 아들? 우리 누나 총알만 갖고 나갔는데도 잘 싸우고 잘 그냥 약도 가지고 다 했어. 팀이, 아빠는 믿어요. 이거 성공하면은 가족으로 임명해 줄게요. 알았지?
아,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한 거 진짜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에요. 야, 방도면 고치면 다시 나왔습니다. 고치면 개꿀이에요. 일단 고치면 꿀이에요. 씨발 진짜 쫌! 테드가 미쳐가지고 지도를 찢었어요. 이거 나갈 때 필요한 건데, 이거 나갈 때 필요한 건데. 아, 나갈 때 필요한 건데. 어? 밖에 있는 동안 우리는 냉장고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쉼터로 필사적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실내 온도를 유용한 첨가물로 만들고 토마토 수프를 맛있는 얼음처럼 찬 토마토 수프를 뭐야? 냉장고로 가지고 왔대. 어? 고양이가 냉장고 가지고 왔다는데? 뭔 소리야 이거는? 아, 이게 그 고양이 언니 다른 건가 보다. 어? 고양이 들었어! 우와 우와! 나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 야, 나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였어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는 법 몰라고 못하고 있었는데. 주사위가 이걸 여기로 인도를 하네. 주사위가, 여러분, 우리 그 마법의 주사위 고동에. 아니 몰랐어, 진짜 몰랐어. 자, 샤리코프가 냉장고를 가지고 오고, 어, 발톱으로 밥 하나 빼먹었는데 괜찮아요. 우와, 나 이거, 우와 우와 처음 본 엔딩이야. 우와, 이것도 아마 엔딩 루트 중 하나일걸요. 이거 고양이 막 계속 늘어날걸. 봐봐 매트 레드 매트 샤리, 봐봐 계속 늘어. 미쳤어. 우와. 안돼, 밥 계속 처먹어. 밥 계속 처먹어. 안돼. 야, 밥 안돼. 계속 처먹어. 안돼. 생방 중이에요. 야, 잠깐, 밥 몇 개 남았어. 아, 밥 많아. 안돼.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안돼. 이름 위험한데. 이름 좀 위험한데. 대피소가 좁아서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금세 냄새가 가득 차버린다고. 이 악취의 냄새를 조사해, 근원을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사 안 하면은 미치는데 지금 이미 미쳐있죠. 내쫓지 못할 거예요. 자, 홀수는 긍정 봅시다. 병, 설마 병 걸리겠어. 어, 엄마, 근데 엄마 죽었는데 캐드먼 엔딩이 된다고? 모르겠네. 일단 가봐요. 오! 이거 뭐야 얘? 솔리드! 이 새끼 뭐야 이거? 점점 늘어. 진짜로. 그리고 밥을 하나 더 먹겠지 또? 배그는 오늘 안 합니다. 어! 밥을 하나 얻었는데, 구멍을 뒤져 밥을 하나 얻었는데 밥을 뺏겼어요. 아, 고양이들이 밥을 계속 뺏어 먹네. 이 개새끼들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티미는 나가 죽었냐? 야, 티미는 나가 죽었냐? 대답이 없냐, 티미야? 우리 고객님! 여기 버섯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버섯들이 벽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먹어볼까? 야, 먹지마. 제발 먹지마. 야, 캔이 7개나 있어. 제발 먹지마. 제발 먹지마. 이거 먹으면 병신이지. 이거를 왜 캔이 7개인데 왜 먹냐고 이거를! 왜! 어? 병에 안 걸렸어 근데! 그리고 티미가 밥을 가지... 밥을 잠깐만... 티미가 밥을 가지고 왔어 또! 이런! 방독맨들 가지고 왔어! 이런 이쁜 아이, 이런 우리 이쁜 곰돌이, 우리 이쁜 곰돌이. 아유, 우리 티미, 아빠는 널 진작에 알아봤어요. 어... 디어미도 생겼네요. 어, 팀이 최고. 어, 팀이 짱. 자, 메리지. 야, 팀이 이것도 가지고 왔니? 야, 우리 팀이는 총도 가지고 왔어? 우리 팀이 못하는 게 뭐야? 지도나 가지고 오지. 아이, 씨발. 아, 지도나 가지고 오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오고 말이야. 야, 미행 붙었대요. 미행이 붙든 말든 여행에 가는 거는 제 재량이 아닙니다. 팀이에게 밥을 줍시다.
메리제인에게 둘러주고요. 자, 비행이 붙든 말든 나가는 거는 우리 주사위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야, 고양이 점점 늘어가. 얘 뭐야? 포카, 포카칩이야 뭐야? 씨발 포카. 야, 고양이 얼마나 늘어나 이거? 밥은 일단 꽤 있거든. 고양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밥 존나 처먹는데 진짜? 아, 대신 배고픔이 안 뜨네 지금, 그죠? 아니 뜨나? 총 있으면 군인이 안 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씨발 총 있으면 군인이 안 오는데 또. 아아아아아아 손전등 왜요? 왜 부서요 이거? 미친놈들아. 아니 엔딩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게 안 보여 지금. 근데 팀이 배고프면 테드 할 수. 배고프면 뜨네. 자 이거 제발 3번 나왔으면 아빠 나가서 죽으면 안 되거든. 아빠 나가서 죽으면 안 돼! 야 아빠 죽으면 게임 끝나! 야 아빠 죽으면 안 돼! 야 아빠! 야 아빠 총 들고 나가요! 총 들고 아빠 총 들고 나가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아 미행 무섭다 그랬는데 이거. 아 이거 죽는데 이거! 아 씨발! 아 이거 이렇게 끝낸다고 이거를? 설마. 어 야 설마. 야 고양이 또 늘었어. 베렌. 고양이 몇 마리 대략적으로 말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입니다. 존나 많네요. 또 밥 하나 가져갔고요. 야 아빠 죽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지금? 제발. 야 아빠 죽으면 게임 끝나 진짜. 어른 없으면 게임 끝나. 손전등 고치는 이벤트 일단 고쳐보자. 야 아빠 총 지었으니까 살아올 거야. 아 못 고치네 이것도. 아씨. 아빠 총 지어줬으니까 살아 돌아올 거야. 난 믿어요. 난 아빠를 믿어요. 미스. 야, 고양이 계속 늘어난다. 팀이 물 주고. 야 밥 이제 없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가고 있어. 서로의 눈빛만 봐도 굶주림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득한 게 보인다고. 인근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조한 후 대피소를 인솔했을 때 인근 학교의 아이들 이근 학교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물자를 나는 정말 뺏고 싶어요. 나는 정말 뺏고 싶어요. 나는 정말 뺏고 싶은데 뺏으래요! 뺏어야죠. 예. 어허 뭐가 있을까요? 어허 체크팡 하나? 다른 거는? 야 고단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 야 이제 밥이 없는데? 이제 밥이 없는데 여러분? 메리제인 탈수. 아빠 죽었단 말 아직 안 나왔죠? 어 아빠 죽었단 말 아직 안 나왔어. 포카가 어딨어요? 포카가 누가 포카야? 어, 포카 아 포카야. 아 여러분들 안 보이는구나. 알아서 보여줄게. 얘가 포카예요. 짜잔. 점점 게임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점점 게임의 가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지? 아빠가 죽어가지고 씨발! 어? 야! 고양이 엔딩! 고양이 엔딩! 야 고양이 엔딩! 고양이 엔딩이야? 고양이 헉, 뭐야 이거? 아지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 아유 그 고양이들은 우리의 쉼터에 그들의 최고의 체제를 만들었다. 그들을 우리의 수호자로 두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할 필요가 없다. 행복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순종적이고 그들을 섬기는 한 우리는 굶주린 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대적인 평화와 충분한 숲으로 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솜털 같은 새 친구들을 환영한다. 야 이거는 진짜 주사위의 인도인데 이거는? 야! 이걸 깬다고? 이걸? 이거를? 첫 틈 안에? 지금 첫 트잖아요 그죠? 첫 판이잖아요 그죠? 야 나 진짜 나 이거 재능이 있나봐 이 게임에. 야 이거는 진짜로. 야 이건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엔딩 중 하나거든요. 내가 못 봤던 마지막 엔딩이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봐버리네. 내가 보는 법을 몰랐어 저거를. 근데 이걸 저렇게 봐버리네. 따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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